자, 사람들, 초보분들이 바이크 배우실 때 왜 넘어지는지 제꿍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초보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핸들을 똑바로 하고 스무스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돌발 상황에서 탁서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똑바로 돼 있으면은 바이크가 기울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혹시 뭐 고양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또는 다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훨씬 들려내요. 예를 들면은 자, 아파트 시야도 자체 좌회전하다가 스무스하게 턱 다리가 내려가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잘 타지도 못하면서 바이크 다리부터 올려요. 다리부터 올리다가 툭 잡아, 이렇게 나도 넘어지는 거야. 버티지도 못하고. 일단 버티는 연습도 하고,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잡는 연습도 하고, 다리도 미리 내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다리를 내리고 좌회전, 우회전, 서행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즉, 10km 전후 구간, 1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다리를 내리시는 게 좋아요.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이 직진 안정성이 생기는 게 한 10km 정도부터니까 그때부터는 다리를 올리고 턴을 할 때는 다리를 내린다. 초보분들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은 10번 넘어질 거 두 번뿐이 안 넘어집니다. 그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다리를 잘 내려서 혹시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버텨주는 거, 또는 딛는 게 여기서 내려가는 것보다 내리고 있다 딛는 게 빠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들쏠린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골목길 같은 데서 서행하실 때는 반드시 다리를 내리고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크를, 무거운 바이크 경우에는 조향에 따라서 넘어가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왼쪽으로 넣으면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넣으면 오른쪽으로 쓰러지는데, 서행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륜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미리 다리를 내리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은 포크가 앞으로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천천히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도 넘어갑니다. 이때 초보분들은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각도까지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바이크 던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좌회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데 하다가 다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리 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따 늦은 거예요. 바이크가 미리 기울어지면. 그래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서행할 때 다리를 내리셔야 돼요. 다리를 내리고 있다가 브레이크 잡아 넘어가려고 얼른 뒤지시면 되죠. 딛고 또 이렇게 잡으면은 바이크를 못 버티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해서 상체까지 같이 써서 하체로 버티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가다가 내리고 가다가 속도 완전히 브레이크 잡으면은 버티시고 상체까지 완전히 써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우회전하다가, 이거 서행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30km 이상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서행하다가 우회전하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갈 때 버티고 상체를 완전히 써서 팔 완전히 무릎 팔꿈치 펴주셔야 돼. 쓴 상태에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봐. 핸들 꺾어. 브레이크 잡고 눕혀. 다리 쭉 뻗고 이쪽 몸을 이쪽으로 팔 뻗어. 그렇지. 세워. 다시 한번 확 눕혀. 팔 삐고 몸 저쪽으로 세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반대로 꺾어. 자, 반대로 눕히고 팔 삐고 몸 이쪽으로 다리 힘주고 세워. 오케이. 알았지?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밀어. 자, 둘, 셋. 그렇지. 세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잘 되면 잘 안 넘어지는 거야. 자, 스탠.